펀치 오늘 온! 안녕하세요, 히어로켓단 제재입니다. 오늘은 아리쌤 대신에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6살 노영민입니다. 6살? 아, 6살이래. 6학년 노영민입니다. 제가 전에 얼굴에 메이크업 해주던 친구 기억나시나요? 그 친구와 같은 멤버였어요. 이 친구가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전생의 왼수들 드라마 최고운 역을 맡았습니다. 최고운 역을 맡았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광고에 나왔던, 앞으로 TV에서 많이 많이 보게 될 친구니까 얼굴 기억해주세요. 기억. 오늘 사연은 초딩들의 고민. 에스초등학교의 한 반에서 고민을 쫙 받았어요. 이 나이의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고민이 공감이 되는지 모셔봤고요. 로켓 펀치 오늘 오! 시작! 우! 저희가 받은 고민 중에서 친구 관련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가족 관련,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영민이가 솔루션 해주고 싶은 질문들만 몇 개를 모아봤는데 한번 얘기를 하면서 나눠볼게요. 친구 관련! 두둥! 두둥! 여러 명끼리 놀고 있어도 속으로는 소외감이 든다. 한 3명만 해도 완전 친한 친구들이라면 소외감은 안 될 텐데?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만, 두 명만 있어도 같이 있으면은 소외감 들진 않을 텐데. 네, 같이 얘기하고 뭐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좀 이건 별로? 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다른 애들이 나보고 착하다고 말하는 게 싫다. 옛날엔 착하다고 칭찬받는 게 좋았지만 자꾸 착하다고만 하니까 뭐든지 내가 배려해야 하는 게 진짜 진짜 싫다. 만약 지금 뭘 학교 숙제를 못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친구가 연필을, 그 연필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걸 좀 거절할 할 수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게 거절할 줄 아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네. 쓰고 있어 꺼져! 이렇게 말하지 말고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빌려줄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해줘야 배려하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한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친구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는 친구에 관련된 세 번째 사연. 친구가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한다. 잘난 척 할 때마다 한대 패고 싶다.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이건. 잘난 척 해도 애들이 거짓 잘난 척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 깨기 어려운 거를 야, 나 이거 깼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종이죠.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에요. 무시하는 게 답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랑 친구가 나를 쫓아다닌다. 내가 친구랑 싸우고 나서 화해도 안 했으면서 먼저 말 걸 때마다 너무 짜증난다. 사이다 날리고 싶지만 내 할 거 아니니 고민된다. 전 이게 진짜 제일 공감 가는 거예요. 어떤 애가 자꾸 막 따라다녀요. 전 싫다고 말을 해도 근데 걔는 제가 걔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자꾸 막 쫓아다녀요. 일단은 걔는 고자질을 너무 많이 해요. 인성이 너무 안 좋아요. 인성이 안 좋아? 인성 좋아요, 영민이? 아, 착하죠. 그냥 그런 애는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나아요. 고자질이네요? 네. 고자질해서 싫다며. 아니, 그건 착한 고자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의 고자질. 친구 관련된 마지막 사연 소개할게요. 내 성격 개 같은 거 나도 안다. 이 성격 개, 이 개 같은 성격 때문에 친구 없으면 어떡하는지 고민한다. 남친도 생기고 친구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성격이 개 같으면 기본적으로 일단 학교에 완전 쫙 퍼져요. 그러니까 전학 가는 게 답이다. 전학이 진짜 이건 답이에요. 좀 성격을 바꾸는 건 어때요? 전학을 안 가고? 개 같아졌는데 갑자기 착하면 혹시 사이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안 놀아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하긴 갑자기 막 와! 이러다가 있잖아. 이제 가족 동생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가족 관련 고민 중에 두 가지가 동생 관련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엄마는 맨날 나만 놀린다. 똑같이 싸워도 나만 놀린다. 그냥 동생이 싫다. 동생이 나를 빡쳐서 한대 때렸는데 나만 놀린다. 그냥 누나, 누가 동생이 괴로웠으면 좋겠다. 엄마는 다르게요? 가족의 소속 때문이라구나. 내 소속은 애도 신경 안 써줘. 나의 최대 고민은 동생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안심성을 해줘도 동생만 들어주는 부모님 때문인데 차라리 동생이 없어졌으면 하는 느낌도 좋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영민이는 실제로 동생이 있나요? 사촌 동생밖에 없어. 제 사촌 동생들이 좀 착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제 말을 아예 안 듣진 않거든요, 걔네들이. 진짜 막 동생이 막 때리고 하면 같이 싸울 텐데 그럼 부모님이 동생이니까 동생 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럴 때 서운은 하긴 하니까 엄마, 내 편도 조금 들어주면 좋겠어. 무조건 동생 편만 들어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영민이가 친동생이 있었었으면 그랬을까? 동생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어리니까 많이 싸우면서 크는 거지 나중에 되면은 꼭 동생한테 고마워 할 부분이 생긴답니다. 가족 동생 관련해 마지막 사연. 딴딴. 요즘 들어 엄마와 나의 의견 차이가 심해서 자꾸 싸운다. 엄마는 늘 내일에 항상 간섭을 해서 내 말을 무조건 반대한다. 쉴 때 친구랑 놀겠다는데도 반대를 해서 스트레스가 자꾸 쌓인다. 엄마가 내 일에 신경 껐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신경을 끄면 요리는 어떻게 해갖고. 엄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없어서 안 돼요. 그럼. 커서도. 그럼요. 지금은 약간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춘기니까. 욱해서 순간적으로 짜증날 수는 있는데 네. 엄마가 내 일에 신경을 끄면 되던 일도 안 돼. 그럼 쉴 때 친구랑 놀겠다는데도 반대를 한다는 거는 쉴 때 너무 많이 노는 거 아닐까? 아. 엄마 놀기만 할래. 놀 거야. 내 일에 신경 꺼. 이러면 당연히 혼나지. 네. 말해도 모를 거야, 그치? 네. 너도 모르잖아. 네, 저도 몰라요. 너도 모르잖아. 몰라요, 말해도.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 날 좋아하는 애가 있다. 난 걔랑 사귀기 싫은데 주변 애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 걔랑 사귈 마음 진짜 X도 없는데? 거절하면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나한테 피해 없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영민이 여자친구 있어? 없어요. 친구 아니야? 아, 없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여자는 있어? 없어요. 그 영민이를 좋아하는 애는? 있다. 지금 없어요. 원래 있었어? 네. 원래 왜? 있었는데 그냥 제가 싫다고 했어요. 왜 싫어? 걔는 너무 남자애들을 이렇게 막 등짝 스매싱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싫다 그랬어? 네. 이것도 말로 하면 걔가 충격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 편지로 써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영민이도 편지로 썼어? 네, 전 쪽지로 보냈어. 진짜? 네. 어떻게 썼어? 걔가 쪽지로 내가 널 좋아해 이렇게 보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좋게 그냥 쪽지로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을까? 한 4학년 때서 까먹었어요. 에이, 안 까먹었으면서 까먹은 척 한다. 까먹은 척 한다. 사양할게. 난 뚱뚱하고 못생겼다. 잘 꾸미고 마르고 예쁜 애들을 보기만 해도 부럽다. 부럽다가 짜증도 난다.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음? 뚱뚱하다고 다 잘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무슨 개그맨 분들도 자기만의 개성이 그치. 있어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하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몰아하지 말고 개성을 살려서 그걸로 한번 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화장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진짜? 네. 너도 화장하시잖아요. 아, 그거는 무대니까. 무대니까. 네. 무대니까 가능한 일. 네. 진짜 저도 이제 느끼지만 그때 모습이 딱 예쁜 거야. 딱 이런 모습이. 예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단결! 나중 되면은 화장하기 싫어져요. 귀찮아. 나는 귀찮아 죽겠어. 매일 화장하는 거. 오늘의 마지막 사연인데 네. 우리 영민이처럼 이런 예능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의 고민 사연을 하나 받아봤어요. 네.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춤은 재밌고 괜찮은데 노래가 생각만큼 잘 안 나와 답답하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인가 봐. 네. 뭐든지 노력하면 되기 때문에 오. 노래방 가서 노래를 많이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방 가서 냅다 노래만 하면 돼? 아, 그리고 보컬 트레이닝도 조금씩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든지 네. 처음부터 다 잘 되는 법은 없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럼 조금씩 괜찮아지면서 가수급으로 잘 되게 할 겁니다. 가수급으로. 연기 잘 하시잖아요. 연기를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진짜 그렇죠? 좀 양심이 찔리나? 이렇게 진짜 진지한 친구들의 사연을 받아봤고요. 그 외에 또 귀엽고 깜찍하고 웃겼던 사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이거 설마 진짜 욕이에요? 응, 욕인 것 같아. 유튜브 광고? 응. 게임할 때 광고? 응. 이게 무슨 고민이지 근데? 이게 뭐가 발이 너무 큰 것 같다. 295 신는다. 앞으로 맞는 신발이 없을 것 같다. 오버워치 경쟁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게 고민이래요. 내 에임이 고자 같은 것 같다. 풋! 나는 아주 대단하고 대단한 인간이며 인간이거든. 본인이 쓰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이콘이 너무 잘생겼다. 어떡하지? 이슬 앞구르고 뒷구르고 대굴대굴 우리 한빈? 전봇대 뽑아버리고 싶은 만큼 잘생긴 전봇대 뽑아버리고 싶은 만큼 잘생긴 건 뭐야?
좋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초등학교 6학년 영민이 또래 친구들의 고민을 받아봤고 영민이가 이렇게 직접 같이 솔루션 해결을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딴 사람의 고민을 풀어주니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나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켓펀치 오늘은 우리 미래의 슈퍼 연예인이 될 영민이와 함께 해봤고요. 앞으로 이 친구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몇 달 전에 나왔던 우리 승균 친구도 지금 엄청난 걸 준비 중이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럭무럭 자랐는지 또 한번 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다음에 뭐 우리 아리쌤이랑 셋이 한번 찍을까? 네. 영민이가 아리쌤을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그치? 네. 뭐라고 불렀지? 빡빡쌤. 빡빡쌤, 맨날 빡빡쌤 보고 싶다고, 한번 실제로 보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 또 아쉽게도 같이 함께 하지 못해서 재밌는 뭔가 있으시면 아이디어 주세요. 네. 요즘 초딩들은 이런 사연을 갖고 있다. 로켓펀치 오는 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